2024년자 3월 27일자 미 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라는 그 헤럴드 경제에서 그 이 차별에서 중국은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문제를 삼아 WTO의 조정 분쟁 조정 기능 마비 상징적 조처 그칠 듯이라는 기사인데, 중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며 WTO에 미국을 제소한 데 대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하여 한국도 이와 같은 불공평을 당한 적이 있죠. 현대차가 미국이 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전기차 공장을 지었을 때 거기서 보조금을 준다 해서 이제 우리 한국 그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다 결코 갖다 공장을 세워놨더니 아 딴소리를 했잖아요. 뭐 다른 데는 다 호주니 뭐니 다른 나라들은 다 주면서 한국은 보조금을 안 준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도 붕괴를 했죠. 지금도 별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국 현대 전기 자동차에 미국이 공장을 세우면 보조금 주겠다고 한 뒤에 미국은 미국의 공장을 지은 현대 자동차에게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고 애를 먹인 적이 있어요. 미국 이런 불공정한 처사는 동맹국에도 일어나기도 하며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붕괴했죠. 맨 처음에 무슨 뭐 사기꾼도 아니고 같은 동맹국이 미국이 혈맹이면서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큰 제1의 참 친밀하고 그런 혈맹이면서 동맹국인데 우리 나라한테다가 뭐 기업을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지어주면 일반 개인들끼리도 사소로운 개인들끼리도 어린아이들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딴소리를 하면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윤리도덕이 다 떨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일부 이게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의 견해는 중국이 세계 1위 자동차 급부상 하는 이면에는 지금 중국이 1위로 전기차가 1위로 지금 올라섰다고 그러는데 참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더 참 그 아래에 있었고 막 중국이 빈곤하고 한국의 기술을 정보를 막 훔쳐내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못 만들던 중국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부상한 뒤에는 중국이 더티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의 자동차 정보기술을 빼내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물을 가리지 않고 중국 자동차를 세계 1위로 부상시킨 이면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둑 맞고 자기들은 수십 년 연구하는 것들을 삼성도 우리 한국 삼성도 아주 그 정보 고급 기술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아 중국이 갖다 복사해서 그냥 내버리고 또 그 삼성 직원을 현대 직원을 갖다 매수해서 빼내가지고 그 임원을 가지고 그 기술에 함께 그 참여했던 기술을 갖다 중국에서 데려다가 그 사람 걸 전부 뺏어 가져가 버리고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의 쌍용 자동차를 외상으로 인수한 다음에 그 공장의 기술을 전부 빼먹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더티한 방법으로 하니까 이제 세계가 전부 단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도덕적인 마카파식의 중국의 상도의와 유리를 저버린 방식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로부터 중국의 추격을 견제받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관행처럼 보이는 경쟁의 우월한 자의 추격을 피하고 자국의 공장을 지원해 보조금 지급은 약속을 저버리는 부도덕성과 중국의 급성장을 위하여서는 다른 선진국의 정보와 노력한 기밀을 도둑질하여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미국과 중국 사이 충돌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이것은 비단 중국하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과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핸디캡들이 서로 둘이 충돌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훔쳐내는 그런 기밀 정보 이것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의 지금 전기차의 보조 뭐 배터리의 뭐 보조금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문제점이 서로 충돌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계는 결국 적국도 아군도 없이 경제 논리에 맞춰서 도덕이나 윤리나 약속을 뒤집는 살벌한 경제 전쟁이면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정쟁에 경제 또 비윤리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가 기업을 많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함께 동참해서 그 기업들이 세계 나가서 잘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정치적인 역량을 갖다 기업들한테 힘써야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무역이라든지 수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나의 정치 코멘트는 저기 2024년 3월 27일자 헤럴드 경제에 미 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 중국은 WTO의 미 제소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